자, 2000, 이제 신토익이죠. 신토익이 2016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2016년부터 2017년, 예, 2년이 채안 됐는데요. 예, 이 기간 동안에 초청되었던 전체 사항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정답으로는 전치사 4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어부, 예, 그렇죠. 항상 전치사 4하고 어부는 잘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during 나왔고요. 뭐뭐하는 동안에 뒤에 이제 그 시간이나 예, 기간이나 그다음에 이제 장소 관련된 명사들 어울리는 표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외로 until도 이게 잘 나오더라고요. until 전치사 또 출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within 요거 잘 나오죠. within도 역시나 기간이나 장소 관련해서 나오고요. 특히 이제 기간 쪽이 더잘 나오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after가 있네요. after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with가 있네요. with 뭐뭐과 함께 주로 이제 뭐뭐과 함께 뭐 사람이 오거나 물론 이제 사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물이 와서 뭐뭐과 함께 더불어라고 할때 그런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before 이거 잘 나오죠. 정답으로는 before가 여기서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접속사 전치사.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올 만한 것들이 어헤드가 나와서요. 어헤드 하면은 딱 일단은 기억나는 게 어헤드 어부가 다 기억이 나거든요. 뭐뭇에 앞서, 뭐뭇 이전에, 앞서, 뭐뭇 이전에. 그래서 이제 어헤드 정답 나온 것들을 찾아보니까 다 어헤드 어부 형태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 세번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by도 있고요. 네, 뭐 뒤에 이제 행위자 혹은 이제 동명사 ing 뭐뭐함으로써라는 표현으로 by가 있겠고요. 그쵸? upon도 있겠네요. upon 아까 보통 이제 upon 하면은 뒤에 이제 명사 형태가 와서 뭐뭐 할 때, 뭐뭐 할 시, 이럴 때 upon이 잘 나오고요. upon 뭐, arrival 하면은 도착 시, upon receipt 하면은 뭐뭐를 받을 때, upon retirement 은퇴 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upon request 요청 시, 이런 명사 어휘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쵸 이 정도 예,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더 하면은 예, from, the, to 누구누구에게 혹은 뭐 어느 어느 장소 예, 장소로라고 할때 to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이 정도가 되겠네요. 네, 그 외에도 뭐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일단은 단일 전치사로서 나왔던 예, 가지수를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일단은 한 96번 정도가 전치사 문제로 나왔고요. 이제 뭐 중복된 거 빼면은 예, 한 40, 단일 전치사로서 40개 정도가 나왔네요. 예, 절반 정도로 줄어드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주로 어떤 것들이 전치사로 정답을 잘 나왔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